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이제 휴식도 했겠다. 바로 나가면 되겠지? 탐색을 시작합니까? 네. 그럼 일단 곡괭이 꼽혀있던 자리 여기였던가? 뭐 이제는 3대 1이니까 저쪽 턴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지 않을란가? 공격. 아따 세다! 친구빨 죽이네. 좋아. 이게 처음 직업이 사제 이런 쪽이라서 그런 건가? 그래서 좀 약했던 건가? 아무튼 곡괭이가 있고 완력 스킬 뽑는다. 아 뭐야, 순서대로 다 도전하는 건가? 실패잖아 이건. 실패. 내리 도전했다. 내가 해볼게. 성공했다. 와우. 되게 다부타게 가볍게 성공한 느낌인데요. 와우 하고 끝내네 그냥. 곡괭이를 입수했다. 곡괭이와 로프 등의 아이템을 특정 포인트에서 사용하면 효과를 발휘합니다. 경험치도 30. 레벨업을 하는데 등불? 뭐 랜턴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건가? 기름이나 그런 걸 소모하지 않게끔? 대신 마력을 쓰겠다 싶긴 한데 뭐 나중에 써보면 알겠지. 그리고 곡괭이를 지금 지어주는 걸 봐서는 나중에 어디 또 벽 같은데 뭐 허물 수 있겠다, 아니면은 막힌 곳을 뚫겠다 이런 식으로 또 쓰지 않을까 싶네. 요 안쪽에 삼각형 뭐 하나 올라 있던 거 거기 또 가볼까? 눈으로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기둥 같은 것이 세워진 게 보인다. 아 여기서 이제 로프. 로프를 갖고 있다면 이 포인트에 컷에 맞춘 채로 메뉴를 열고 아이템을 사용. 그래서 그러면 요 안쪽들 다시 한번 가볼까? 벽에는 많은 어두운 구멍이 있다. 위험을 느꼈다. 구멍 안에 뭔가 있는 듯하다. 생각을 좀 해볼까? 곡괭이로 벽을 내리칠 순 없나? 아 랜턴을 켜고 조사하면 다른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랜턴을 끄고 있었니? 에헤이, 하긴 새로 들어오고 나서 키질 않았으니. 기름이 3개 있고 기름이 하나 줄었다. 아 밝다. 어두운 구멍 한번 비춰봐. 저번 마냥 그 골룸 나오려나 어쩌려나. 비춘다. 안쪽에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 갑작스런 일이었다. 구멍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주 징그러운데? 아 많이 징그러운데 이러면. 허쉣. 내가 친구 둘 데려왔다고 저기는 친구를. 어우 좀 많이 좀 물러왔는데. 그러면 아 맞네, 등불은 랜턴 대신인데 마나가 2가 들어가고. 아 잡아야지. 될 수 있나? 응급처치 조합 완력. 이 뭐 전투에선 쓸 수 있는 스킬이 당장이 없네. 어르신을 친구 먹을 걸 그랬나? 도적의 기술 열쇠나 해제한다. 함정이나 열쇠 해제. 일단 각자 다른 걸로 하나씩 때려보자. 파기스랑 내름 원턴이 나왔는데 나만 약에 빠져가지고 안되네. 자 이거 골고 맞아야지. 한 명 몰빵으로 맞으면 그냥 훅 가겠다. 아 무섭다. 때리고 잡고 이러면 좀 위험이 좀 줄었지. 넬 파리스가 많이 맞는 거 아니었지? 일단 막대기 크리티컬 좀 안 띄우나? 저번엔 그렇게 잘 띄우더만. 잘도 아니구나. 중요할 때 한 번이었지. 아무튼 이걸로 나름의 위기는 넘겼다 치고. 넬 랩업 강탈 배우고 도깨비보를 배우고 파리스 랩업 투기를 배우고 뭔지 모를 스킬들을 막 배우는데 또 나중에 설명 봐야겠고. 마침내 전멸시켰다. 다시 구멍 속을 비춰보니 안쪽에 번쩍 빛나는 것이 보인다. 잡아보니 그건 훌륭한 칼이었다. 레이피어를 입수했다. 입수한 무기는 장비하지만 효과 없습니다. 일부 스킬은 특정 종류의 무기를 장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하긴 뭐 스킬을 배워도 조건으로 휘두를 수 있는 칼 같은 걸 장비해야지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구만. 경험치도 주고. 그러면 장비를 한번 해볼까. 지금은 학승, 자파점땀, 불량배. 직업이 가지가지구만. 석장, 지팡인 거지 그니까. 좋은 거 맞아? 들고? 아 맞다, 손 두 개지 참. 아 손은 두 개요. 하나만 있는 어르신이 아니지 참. 잘 됐다. 그러면 파리스가 혼자 깰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켜주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메인 딜러 되겠는데 이러면. 다른 거는 뭐 없지 지금 당장에. 오케이. 그럼 또 옆으로 가기 전에 회복이나 한번 시켜줄까? 마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단 좀 더 상황을 볼까? 회복량이 그래도 23가 그랬으니까. 밝고 커다란 방이다. 입구에서 안에 들여다 보니 모닥불을 둘러싼 몇몇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응? 아니다. 잘 보니 사람은 아니다. 아까 만났던 이상하게 생긴 괴물들이다.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가 있다. 그들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뭔가 얘기 중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말을 걸어봐? 말이 통하는 상대일까? 저쪽은 저쪽끼리 알아듣는 언어였을 텐데 에가 거리면서. 궁금해서 안되겠다. 에이 반갑습니다 한번 해야지. 큰 방에 들어가 괴물들한테 말을 걸었다. 놀랍게도 그들에겐 분명 지성이 있는 것 같다. 인사해보니 괴물들은 듣기 불편한 발음으로 답했다. 오 히힉. 어이 친구들 뭐하러 왔지? 여기 구멍은 우리 야종 집인데. 그래도 어눌하긴 해도 인사해줬다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네. 너희 같은 녀석들이 있을 곳이 아닌데 봐줄 테니까 얼른 싹 어디로 가버려. 뭐 그렇게 호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그런데 좀 기분 나쁜데? 뭐지다 버릴까? 머무른다? 머무르면 저쪽에서 시비를 걸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길이 두 갈래니까 일단 나갔다가 다시 오자. 네 마리 상대하기에는 좀 많지. 일행은 큰 방을 나갔다. 위험을 감수하고 이 방을 조사할 수도 없다. 다른 장소를 탐색해보기로 하자. 경험치. 아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도 있는 거구나. 에이, 이게 막혀가지고 안 넘어지는 거 흰색은. 일단 여기도 한번 볼까? 그놈의 위험은 왜 이렇게 잘 느끼냐?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토토독 작은 날갯소리가 들린다. 반사적으로 몸을 피해 박신들의 기습을 막았다. 막았다며. 걸렸잖여. 에헤이. 스킬 한번 볼까? 투기. 자신의 공격력을 높인다. 버프였구나. 도적이 자기 버프 혼자? 에헤이. 응급처치 뭐 나쁘지 않고. 강타. 힘을 담은 무속성 공격. 무지하게 쎌 것 같은 느낌인데 평타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쓸만한 거는 아닌 스킬들인 것 같고. 아 왜 이렇게 빨라 박쥐놈들. 죽겄다 이러다가. 잡고 잡고 잡고. 오케이. 회복은 안 해도 되겠다. 옳지. 안 옳지. 정말 이상한 데에서 또 회심을 한번 터뜨려주고. 오케이. 겨우 박쥐들을 몰아냈다. 주위 벽에는 인광을 바라는 이끼와 곰팡이가 나있다. 음흠. 카브라 이끼, 녹광 곰팡이 립소. 눈에 보이는 족족 다 그냥 긁어모으는 건가? 입산 소재엔 동료가 사용 가능한 조합 등의 스킬을 사용해 아이템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써볼까 그럼? 특수능 넬, 조합, 상처약. 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소비가 2분 2개 필요하다는 거 아닌가 이거? 아 돼? 아 이끼가 하나 필요하고 지금 내가 오른쪽에 소지한 수였구나. 아하. 오케이. 만들어둬서 손해볼 건 없지 그러면 이런 것.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러면은 약은 얼마나 많이 회복시켜주네? 응급처치 이런 것보다 훨씬 낫긴 하구나. 그러면 한번 회복을 해볼까? 이렇게 딜러들 회복시켜두고 에메크는 나중에 내일도 응급처치를 쓸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여긴 또 뭐야? 남북으로 쭉 뻗은 넓은 통로를 나아간다. 서쪽 병에서는 물 있으면 나온다. 길은 높낮이가 심하다. 나갈 때마다 위험한데 이거. 걷고 있던 도중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낙석이다. 소리가 들리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머리 구멍도 나겠는데 그럼. 위험을 예상한 덕에 함정을 피할 수 있었다. 대단한데. 낙석이 지나갔다. 이건 경험치 안 줘? 자신있게 피한 느낌인데 그래도. 응? 자신감에 차서 경험치 좀 먹을만한데? 이게 안 오르네. 지금 다음 지역은 텅 빈 커다란 방이다. 이번에도 위험을 느끼나? 거의 뭐 알람시계인데. 이미 회복도 한번 했으니까 들어가 봐야지. 큰 방 한가운데까지 나아가니 지금껏 지나온 통로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또 왜? 어린 소녀가 도망간다. 파리스의 여동생 추나다. 왜 왔대? 어떻게 왔대? 소녀를 쫓는 괴상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왜 또 무장을 잔뜩 하고 왔고. 이러려고 세 자리만 파티를 채울 수 있었던 건가? 일단 두둑에 패. 추나도 공격할 수 있네? 스킬은 먹고. 혹시 모르니까 방어를 시켜? 근데 만화는 제일 많은데 얘가. 같이 땡기자. 오. 방어할걸. 동생이 가버렸네? 응급처치로 못 살리지 되나? 돌팔매지 왜 이렇게 센데? 전투불능이 와서 안된다. 이러면 다시 하고 싶어지는데 안되는데. 특수공격으로 뭐 공격 스킬 있는 것 있긴 한데 진지하게 좀 쓸걸 그랬나? 근데 얘 왜 이렇게 단단해? 생고기. 이런 얘 잡아서 나온 생고기? 별론데? 괴물은 쓰러져 꼼짝하지 않았다. 시체가 순식간에 메마르고 쭈그러든다. 으. 아파. 그러겠지. 강타 시계 맞았는데. 추나 왜 이런 곳에 온 거야? 뭐 죽는 그런 건 아닌가? 오빠가 괜찮은가 궁금했거든. 뒤를 따라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도 얘 멀쩡하네. 이 바보야, 나이도 어린 주제에 쓸데없는 걱정 말라고. 얼른 돌아와서 치료하자. 미안해. 괴물은 동량자루 속에 낡은 무구랑 도구를 갖고 있었다. 득템? 버클러, 가죽가본, 메이스, 로프. 로프를 여기서 구하네? 그러면 뭐 이거 100% 오버 떴는데. 아이가 전투 불능이 됐네? 추러스가 전투 불능 됐으니까. 뭐야, 입구 부근까지 왔을 때 쏘기들한테 습격 당했다. 매복이다? 참 안 좋을 때 나온다. 일단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템 좀 갈아입었지. 나갈 생각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손을 안 댔더만. 투기 한번 써볼까? 공룡이 많이 오르는데. 옳지, 잘 피한다. 몸으로 맞으면서 때우고. 둘이 산업해고 파리스가 딴 놈. 세다. 도적이 다 해먹는데 이거. 좋아. 일단 나오고. 획득 경험치가 100을 넘었습니다. 보너스 스킬 포인트 같은 건가? SP? 뭐지? 마을로 돌아오는 사이 얻은 경험치가 일정치를 넘으면 보너스 SP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0% 오버라고 떠서 된 거지 이거는?
SP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목표 경험치는 시프트 키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춘하 밖으로 나왔어. 오늘은 이만 해산할까? 춘하를 치료하고 올게. 아, 그래도 오빠가 친절하네. 쌍령해. 게스트 캐릭터 위에 실패했다. 춘하를 치료해야지까지 보냈다. 오늘 탐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아니, 난 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나. 애가 갑자기 머리가 깨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어딘가 멀고 깊은 곳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이건. 꿈이라도 꿨다는 거야? 모스부원가? 난 모스부원 모르는데 잘. 아, 또 뭔 이름을 불러. 뭐 여신한테 부름을 받네 뭐 이런 거야? 신앙이 갈피를 못 잡는데 이렇게 부름을 준다고? 그럼 얘 여기 있습니다 해야 돼? 넌 전부터 믿음을 잘 몰라 고민했던 얘기고. 에베베베. 됐어요? 여기서 손도 못 씻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술집으로 가볼까? 또 술집에 와있나? 그건 아니네. 파티 편성 다 풀리는 거 아닌가? 아, 아니구나. 그대로 돼 있긴 하구나. 근데 얘네 집이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너 또 따라올 거니? 맑은 채 그런 무서운 괴물과 사는, 무서운 괴물이 사는 동굴이 있었다니. 그래, 무섭고 위험하지. 이제 따라오는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오빠들 바보 아니니까 위험한 짓 그만하라고. 그래도 머리 깨질 정도 그러진 않은데. 위험에 끌리는 건 남자의 천성이지. 아, 난 별로.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데도 동생 말 좀 잘 받아주지. 어디 보자. 또 바로 가면 되려나? 일단 장비 한번 확인해볼까? 메이스. 마력이 뚝 떨어지네. 버클러가 방어가 1밖에 안 올라? 뭐 이렇게 구질구질해 이거. 가죽 갑옷을 입히면은 방어가 오르긴 하는데 속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무거워서 그런다 이런 느낌인 건가? 그러면 애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볼까? 에메크거 16, 11, 29, 17. 제일 물렁한 것 같은데 어째? 에헤이. 넬이 가장 튼튼하고. 가죽 조끼나 갑옷? 가죽 갑옷이나? 아, 저 속도 마이너스가 참 거슬리네. 까짓거 몸도 약한데 그렇게 세게 때릴래도 아니고. 에메크는 서포트 포지션 같은 거니까 그냥 몸이라도 튼튼하게 있죠. 버클러도 껴주고. 딴 거는 뭐 없지. 더 낄 만한 게. 아, 장이는 못 알아 껴줘 얘한테. 메이스를 끼면 더 세지긴 하는데. 갈아 낄까 그럼? 참 도적답지 않은 세팅이긴 한데 세면 장땡이지 뭐. 그럼 또 뭐 대화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을라나? 여긴 뭐 약초라 상관이 없겠고. 일단 가고 볼까? 로프 쓰는 게 궁금하긴 하니까. 로프 여기다가 로프. 갈고리가 달리는 로프 약 5번 사용하면 사라진다. 횟수가 있어. 헤헤. 로프를 절벽 위에 고정시켜 아래로 늘어뜨렸다. 이제 편하게 아래로 내려간다. 호우! 뭐 느낌표 떠있는데? 로프의 남은 사용 횟수가 줄어들었다. 경험치도 주고. 자, 이런 횟수 남은 건 내가 직접 카운트 해야 되나? 따로 안 해주나? 불편한데? 어머에게. 눈앞에는 지저호수가 펼쳐져 있다. 지하 수맥이 높은 곳에서부터 쏟아져 폭발 만들어낸다. 그 저 시꺼먼 건 뭐냐고. 그리고 먼 발치의 수면에서 건축물 같은 것이 튀어나와 있다. 칠흑의 돌로 만들어진 사각불 형태의 기둥이다. 뭔가 기념비나 묘비처럼 보인다. 되게 고대 문명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인데. 에메크는 또 위험을 느꼈다. 다가봐. 궁금해서 참아 이거를. 호수의 물가는 얕았기에 돌기둥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듯하다. 발목에 물을 적시며 제대로 관찰하고자 검은 돌기둥에 다가간다.
갑자기 주위 온도가 떨어졌다. 몸에 서리가 달라붙는 것 같다. 모터로 냉각장치 이런 건가? 동시에 검은 돌기 등 위로 그림자가 나타났다. 갑옷을 입은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나 세이브 안 했는데? 불안한데? 아, 보지 말래. 사경이 들어있네. 아니,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보지만 만지만 해도 뭐. 과거를 파헤치려는 자 모두에게 죽음을. 아, 나 갈게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올게. 그럼 이건 뭐지?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 걸으니 전방에 빛이 보였다. 지하수는 절벽에 뚫린 구멍을 따라 숲속을 흐르는 작은 골짜기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동굴에 또 다른 출입구를 발견했다. 아, 바로 옆이잖아. 이런. 다시 가. 오늘 치는 다 해봐야지. 여기 이것도 다 확인해보고.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저... 아, 여기서 세이브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세이브하고 저 돌덩이 친구한테 한번 다시 들러붙어 볼까? 이건 뭐야? 지저 호수의 수면에는 어둠이 넓게 들려져 있다. 그러면은 밝혀야지. 징. 호수물 속 깊이 뭔가 번쩍이는 게 일순간 보였다. 뭘까 저건? 잠수? 누가 잠수? 위완도는 뭐요? 어? 응? 야라 모르겠다. 에메크는 수영에 도전? 실패. 물에 들어갔지만 도중에 숨이 가빠졌다. 황급히 수면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일단 다 가볼까? 위완도가 뭘 썰어준 건지를 모르겠네. 내른 수영에 도전했다. 준비운동? 아, 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곡괭이 캐고서 와우도 그렇고 되게 쾌활한 느낌인데. 다 숨이 모자라서 안되나? 이것도 다른 스킬 같은 게 필요한 건가? 아, 듬직하다. 어부 쪽이라 좀 뭐 좀 보여주나? 나한테 맡겨둬 하는데. 실패했다. 쳇. 아, 벌쯤에. 하여튼 다시 한번 앵겨보자. 위험을 느끼고 다가가고 사령이 나오고 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여기서 신성마법 같은 게 있었으면은 제대로 그냥 카운터가 됐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없네. 얘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원 강타도 한번 써보고 버프도 일단 걸고. 클럽데이! 많이 아프데이! 오. 강타 없지 너는. 한 대 정도는 크리티컬 아닌 이상은 버텨 되니까 다음에 한 대 더 맞으면은. 오! 이걸 피하네. 옳지. 아스, 겨우 이겼네. 보지 마라, 다가가지 마라. 사경의 모습은 희미해졌고 곧 사라졌다. 경험치 받고 방패의 주문. 방어력 올려주는 버프겠지 싶은데 저건? 바리스는 오일 트랩을 배웠다. 트랩인데 또 오일 들어가고 막 그런 건가? 내는 그냥 레버. 3일 이내 체크포인트 4일이 클리어. 보너스 2점. 던전 안에 있는 체크포인트를 통과하면 스페셜? 뭐라 해야 되죠 그걸? 뭔 약자야 대체? 아무튼 에스피를 입사할 수 있습니다. CP에서 CP까지 규정 시간 내로 통과하면 보너스를 입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보너스를 녹이지 않아도 클리어 가능합니다. 칭호의 증표를 입수. 고대의 도자기를 입수. 도자기? 따뜻 팔면 비싸게 좀 한몫 챙길 수 있나? 당신은 돌기둥 표면에 손을 냈다. 칠흑인데도 푸르스름한 빛에 비춰지는 것 마냥 광택이 있었다. 바위엔 빽빽하게 문자가 새겨져 있다. 고대의 문자다. 당연하게 못 읽겠지 싶은데 그럼? 해독 시도해봐? 실패했다 할 것 같은데. 도전했다! 실패했다.
내리 도전했다. 어디 볼까? 언니한테 보여줘 보렴. 실패했다겠지 뭐.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파리스가 도전했다. 아까 수영은 자신 있었더니 이건 대놓고 자신 없어하네. 어차피 못할 걸 뻔히 아는데. 이런 건 좀... 쳇. 아무튼 여기도 다른 지식이 필요해 보이고 좀 더 살펴보니 검은 돌기둥 중간 정도 높이에 금이가 있다. 안은 비어있는 듯하다. 저 그림 보이는데 중간 저 파여있는 거 말하는 건가? 피라미드 파먹은 것 마냥? 안으로 들어갈까? 하지만 지금 이 안을 조사하는 건 그만두도록 하자. 들어간다고 저기를. 호기심이 과하지 않나? 일단 이 주변에 살 수 있는 거는 다 된 것 같고 다시 또 그럼 위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게 있었나? 아 봤던 거구나. 이건 뭐야? 지금 자세히 보면은 점 모양이 살짝 다른데 지금 이렇게 쌍원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 비어있는 원 모양 이거는 아직 안 둘러본 그건 것 같네. 바이디펜에서 인간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 괴물들한테 살아당한 것 같다. 불쌍하게도.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일까 이미 백골화되었다. 물건 등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곁에는 노트가 하나 떨어져 있다. 결계가 왜 나오냐? 백골화 됐을 정도면 그래도 몇십 년 지난 거 아닌가? 여행자의 수기를 입수. 입수한 책의 일부는 아이템란에 몸스톱을 사용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시신도 넋을 달래주기 위해 회수해야 할까? 에? 회수해봐 그럼. 유골 해진 망토로 감싸 회수했다. 신전에 가져가 넋을 달래주도록 하자. 뼈? 여기는? 동서로 뻗은 좁은 통로를 나아가니 도중에 막혔다. 잘 살펴보니 거대한 바위가 통로를 가로막는 듯하다. 이대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곡괭이라도 있다면 바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시다. 바로 여기서 써먹는구나. 오케이. 곡괭이. 아따 시계 친다. 바위를 뚫었다. 아 이것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어허. 장장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 것 같네? 맵이 다 밝혀졌는데 폭포 등굴은 여기서 끝이라 봐야 되나? 아 놀랬다이. 이제 와서 박쥐두마기는 뭐 저기 사격인지 뭔지 그것도 잡았는데 뭐. 아 저쪽이 빨라. 이걸 못 맞춰. 헤헤. 하여튼 승리. 또 도자기. 길은 갑작스레 끊겼다. 눈앞으로는 지저의 강이 흐른다. 건너편 벽으로 토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물의 흐름이 빨라 건너는 건 어려울 듯하다. 이거 떠내려가 죽는 거 아니야? 아깐 잠수도 못했는데. 궁금해서 참겠나 근데. 지하 수맥에 몸을 담가 건너편의 목표를 했다. 물은 차갑고 흐름은 거셌으며 머리에 실은 짐은 무겁다. 설마 이렇게 힘들 적이야 몸에서 점점 힘이 빠진다? 이러지 마라. 도전! 실패! 준비운동! 실패했습니다. 되겠지 뭐. 실패했습니다. 나한테 맡겨도 챗이 보이는데? 챗! 경류에 삼켰다. 그대로 떠내려간다. 뭐? 아! 조명이 꺼졌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도 출구 가까이 왔다. 됐어 그럼. 지금 여기 원이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상태여가지고 수영을 못해서 이런 것들이니까 볼 거 다 봤네. 그나마 하나 덜 봤다 치면은 여기였나? 내 말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한다 그건데 그건 좀 더 세지거나 하면은 나중에 와서 시비 걸어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뼈를 일로 오면 되나? 아니 이건 당신은 여행자의 뼈를 준 경위를 말했다. 아니 망토에서 풀지도 않았는데 바로 아니 이건 하는겨? 그래 동굴 속에서 굶주려 쓰러진 자란 얘기지. 아유 굶주려 죽었는지 습격당해 죽었는지는 모르지. 그 뼈는 내가 달래주도록 하마. 연고가 없는 자들을 위한 공동묘지에 묻어주자구나. 이름은 수교에 따르면 에리오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아하 묘비에 새겨둬야겠군. 뼈를 건넸다. 경험치. 와 뼈 줍고 경험치 얻었다.
그래서 난 뭐 하면 좋을까? 뭐 없어요? 아니 같은 얘긴 됐고요. 저기 사경이랑 한바탕 했는데 저주 걸린 거 아닌가? 저주 좀 풀어줄래요? 아, 안 걸렸어? 사경? 착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휴식해가지고 턴을 넘겨봐야 되려나? 파티도 좀 한번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이러면은 신경 쓰이는 게 많은데 지금도 마을 여기 보니까 파란색 점 띄우는 게 뭘 또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되나? 아 보고 싶은 게 많네. 여기 있었네 이런 게? 강가인 대하 여신인 아크피아에게 공물을 바치는 지성소? 몰라. 안으로 들어가니 이상한 기운이 몸을 감싼다. 왜 또 내 노래는 껐냐? 이 먹고. 아 칭호 그런 건가 이게? 칭호의 증표 등의 아이템과 규정 SP를 소비함으로 칭호 획득할 수 있습니다. 칭호는 획득 시와 동일한 SP를 소비함으로 최대 레벨 5까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칭호가 성장하면 스킬을 습득할 수 있고 동시에 능력치가 변경. 적성이 있는 칭호는 레벨업이 필요한 SP가 적고 적성이 없는 칭호는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적성이 있는 칭호를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걸 추천합니다. 허허. 그러면 신과 안 하면 되나? 신들에게 제의를 하는 성직자, 치료한 물 주문을 사용. 흠흠, 적성 3 레벨업에 필요한 딱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신관이 됩니까 이러는데 기다려봐. 퇴마사는 뭐야? 나쁜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성직자, 결국은 성직자네 이것도? 결계와 공격 요소를 부린다. 적성이 지금 별 3개가 맞는 적성이다 이러는 건가? 전설 한번 볼까 이러면? 맞는 것 같은데 적성이 별이 줄어드네. 사수 확 떨어지고 음유 시유는 할 수 있나? 이런 게 끌리는데 난 아 좀 그러네. SP도 많이 먹고 요술사 마델 느낌인데 SP도 0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건 또 RPG 하면서 버릇 같은 게 나오는데 보통 RPG 게임 하면은 탱커 아니면은 서폿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니까 신관을 해볼까요? 여기서도 그럼 신들에게 제의를 주는 성직자 치료랑 물 주문 이거 하지 뭐 그럼 저기 물음표 눌렀을 때도 되도록이면 적성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까지 거 그렇게 합시다 신관 네 에메크는 신관이 됐다. 믿음이 없는 신관. 공격을 더 떨군다고. 하하. 응급처치를 배웠다. 등불을 배웠다. 그대로인데요. 예? 별로 좋은 게... 에? 아니, 레벨... 아? 지금은 뭐 무직이었으니까 뭐 그렇... 어? 에?